나는 우리 마누라처럼 저렇게 운전 잘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. 누나 진짜 운전 잘한다. 나중에 저 같은 거 막 하반신 마비 와가지고 씨발 거 막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러면은 저 개인 택시 하나 사주려고. 출애나 남바나 어? 출애나 크레인 이런 거 이제 후진도 잘하고 나 다른 데서도 후진할 때 막 차 세 번 만에 꽂고 네 번 만에 꽂고 이러는데 원킬이다 원킬 그냥 나온다 나온다 하도 막 훅 잡아 예쁜다 주차 말입니까 이게 어. 금통아 생각 다 정리했나 이력서 쓰거라 니도 프레스가 답이다는데 니보다 낫다 씨발 새끼야 야 프레스를 찍어도 내가 니보다 위에 있다니까 그래 개새끼야 그래 니는 하단 말단에 신입으로 와가지고 막 기회치 마 프레스 찍을 때 나는 니 지시하고 있어 그래 맞지 내가 니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? 지랄해봐라 얼마나 답답하겠노 맞지 맞지 공양 그립 씨봤자 답답다 이제 니는 방송킬 뭐 자신도 없잖아 어? 아 저같은 걸 좀 어디로 떠나고 싶네 방송 키고 떠나실거죠 이게 방송 키면서 떠나실거죠 방송 키고 떠나야지 저같은 뭐, 거 어디 뭐 다시 성주로 이제 보내드릴까 이게 아 그거 말고 물포크대치 한번 하실래 이게 돌았나 와 씨발 야 진짜 소금이다 그때 존나 무섭다 진짜 상글 걸어내려오는데 씨발 새끼들 박 대표님 오셔가지고 미궁 틀어라 하대 예. 와 진짜 그 씨발 거 막 여자 그 울음소리 나잖아 예 구타는 그... 아 그 진짜 내려오는데 불빛 하나 없는데 씨발 거 막 불빛 하나 없는데서 후라시 하나 들고 내려가는데 진짜 막 어 등골 진짜 오싹오싹하대 진짜로 미궁 그게 진짜 실제로 그 구달 때 그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음성을 담았다던데 이게. 진짜가 예 이게. 실화 그겁니다 근데 뭐 안 따라오던가 이게 비진 같은 게 따라오는 건 없더라. 따라오고 없더라고 이게. 혹시 뭐 남자가 뭐 뛰고 그런 거 안 했죠 이게? 운전만 해라. 네. 아 씨발 존나 피곤하네 진짜 갑자기. 아 오늘따라 저 닭살 존나 돋더라. 머리가 삐죽삐죽 쓴다는 그 느낌 있잖아. 예예. 예. 뭔가 싹 지나가는 그런 느낌. 아 진짜 무서웠어 진짜로. 진짜 무서워 진심으로 무서웠다. 와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답도 없는 곳인데. 야 토고도 시다시 성주를 아 그때 아 토고가 내려줬구나 예. 난 네가 내려준 줄 착각하고 아이, 있었다 형님 제가 내려줬으면 형님 저는 그런데 안 내려주죠 진짜 오지에다가 방송 터질까 말까 터질까 말까 그런데 내려드리죠 그때 그 노래 제목이 뭔가요? 그때 그 노래 미궁이야 미궁 황병기 이름도 참 조같이 지났다 황병기가 뭐고 씨발 새끼가 황병기? 얼굴에 가 십세게 막 똥 싸불라 막 죽으려고 앉아가 씨발 거 막 설사 싸불라 이름이 황병기가 뭐고 예 제목 미궁 미궁 제목이 미궁이 뭐고 자궁도 아니고 족같은 거 어디 가요 국밥 먹으러 갑니다 국밥 글램핑 어제 또 글램핑 방송하고 지금 내려가면서 국밥 달링 아니 어디 안 와 지금 가야 되는데 어딜 가 동하로 아니면 이렇게 멀었으면 서창이 양산이 아니라 을산이가 아니 요 덕계 바로 옆이잖아 왜 이래 먹어 다 왔어 후딱 먹고 가면 돼 왜 내한테 짜증을 내는데 니노 와 공보 부부는 담는다 공보 더 가야 됩니까 이게 저 앞에서 있어 이제 뭐 진짜 뭐 맛집이지 어? 진짜 이제 맛집이지. 많이 주세요, 젓갈. 고추도 하나 더 주고요. 이거 오징어 젓갈이거든요. 오징어가 꼴뚜기 젓갈이에요. 맛있다, 이거. 만원. 오늘 만원어치. 야, 진짜 많네. 오늘 만원어치. 못 나가. 정신 차리고 만원이잖아, 안 받지. 야 이거 만원어치면 이거 사고 아이가 진짜 사고입니다 열어가지고 그래갖고 꼬뚜기 젓갈 꼬뚜기 젓갈 딱 그래가지고 야 이자살 많아 이자 이게 많았다 진짜 많네 시장 나오겠어? 맛있지?
안정치 많아. 안녕하세요. 저 젓가락 여기 먹어요. 골뱅이 젓가락. 내장이요, 저희 와이프. 예, 와서. 숟가락 제가 다 담그지 넘어서. 숟가락 여기서 숟가락. 아, 매운 거 없나? 오늘 뭐 재료 큰데 좀 쓸까요? 몇 포인트? 몇 포인트? 진짜 궁금할 것 같아. 카메라 계속 귀 맞으면 안에 배터리가 점심이라고 사람들 몰려오네요. 네? 오늘 점심 국밥 어떻습니까, 인자? 너무 맛있어. 시에도 닦아주고 하는데 참 마누라가 있어서 참 이런 것도 없고 고맙고 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아 옆에 마누라가 있으니까 내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감사함을 또 느끼고 그런 감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하나 모이면 엄청 그렇지. 또 내한테 오빠 좀 깨끗하게 해갖고 다녀하면서 샤워밍도 좀 보조 배터리도 좀 물주셔서 좀 닦고 깨끗하게 하고 다녀. 뭘 해야 되나. 사람을 더 불러야 된다. 참고도 오랐다. 그러니까 정신이 더 많았다. 아, 막걸리 먹으면 안 돼. 오늘 컨텐츠 해야 돼. 뭐, 방송해야지. 술 째리 갖고 안 된다. 나중에 방송하면서 뭐, 술 한 병 정도 먹을 수 있을 거라. 아침부터 이제 술이 채워갖고 있으면 되나? 그냥 아침에 술 잘 안 먹는다, 아이가. 항상 밤에 먹지, 내가 아침에는 술 잘 안 먹는다. 컨텐츠 많이 먹어. 그것도 못 보면. 막걸리가 술이가 아이고 안 돼요. 진짜 지치합니다. 막걸리가 제일 많이 나요. 돼지국밥인데 시장통 돼지국밥 아낌없는 것 같아요.
이번에 근데 진짜 이제 맛있네. 진짜 시장통 국밥인데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냄새가 안 나. 분식집 가도 튀김 냄새 많이 나잖아. 비 온다고 나거든. 진짜 맛있어.